올해 강원교육계는 공교육의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. 공립유치원 24학급을 증설해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40%로 끌어올립니다. 장애인 제자 성폭행으로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킨 태백미래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돼 3월 다시 문을 엽니다. 전국 최하위권인 고등학교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국어와 수학 영어 교육을 강화합니다. 대입 지원관을 13명으로 한 명 더 늘리고 도교육청엔 진학 지원센터도 신설합니다. 올해는 특히 학력 증진 방안과 관련돼서 평가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학교 밖 아이들은 지원들이 부족한 상황들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기준치를 넘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공기청정기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설치합니다. 학업 중단이나 학교 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 학생들의 교육과 상담, 복지 등을 담당하게 될 학생지원센터를 각 교육지원청에 신설해서 업무를 통합하게 됩니다. 무엇보다 민병희 교육감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역량교육과 평화통일에 대비한 남북교육교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. 진정한 학력,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, 비판 능력, 이런 것들, 그리고 자기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,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감 능력, 민주시민 역량,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.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등도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.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.